꺼지거나 전원이 꺼져 있으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딸과 떨어져 사는 어머님도 마음이 든든하다고요. 엄마가 이렇게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됐나 하고 많이 걱정된가 봐요. 그렇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집방만큼이나 또 집안에서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참 많죠. 이제는 고혈압이냐, 위장이냐 이렇게 겁나 약이. 건강이 안 좋다 보니 챙겨 드셔야 하는 약도 여러 종류. 매번 드시는 약이지만 헷갈리기가 있습니다. 늦은 저녁 난감한 상황. 그런데 태연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네요. 그 약이 뭔 약인지를 잘 몰라갖고. 바로 노인 돌봄 서비스 중에 하나인 건강 상담 서비스입니다. 그게 자식들한테 그냥 번번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고만. 네, 저녁 드셨어요? 먹었어. 애들들이랑 어찌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하는 요즘 이렇게 신기술을 이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로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 노인 애들 별거 니까니 이렇게 새끼들이 챙겨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좋지. 아, 그러세요? 예. 경기도 오산시 이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분들이 있다는데요. 이야, 정말 등장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죠. 트럭 문이 열리자 각종 공구부터 집안 살림살이까지 이동만물이 따로 없네요. 아니 대체 이분들 정체가 뭔가요? 뭐든지 불러만 주면 다 아는 오산시 일사천리팀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연탄 덕으라고. 아, 연탄 보일러가 안 되세요? 네네. 아니 이제 바람이 안으로 많이 들어온다 해서.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살뜰히 생겨주시네요. 네, 자녀들의 출가 후 오랫동안 홀로 지내고 계신 이만순 할머니. 집안 곳곳에 솔무도 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지난 설부터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일러.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어르신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연통이 부식이 돼서 지금 쇠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사갔어요. 외관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환을 할 예정이죠. 그런 것도 할 줄 아세요? 저희는 다 합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자식들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는 일사천리팀. 어르신들의 요청사항은 물론이고 겨울을 대비한 방풍 비닐부터 눈이 어두운 어르신들을 위한 전등까지 집안 이곳저곳 꼼꼼하게 수리합니다. 참 고맙네요. 네. 예, 일사천리팀 형진수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사천리팀을 찾는 전화만 하루에 10여 통, 주말에도 쉴 새가 없을 정도라고요. 시각도 애들 알고 계세요. 할머니분이 틀니를 변기에 빠뜨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에 가서 그 아침 일찍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변기가 그 물을 내려버려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양변기를 다 덜어내서 안에 있는 변기를 꺼낸 일도 기억이 나요. 힘들지만 어르신들을 보면 힘이 난다는 일사천리팀.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어느새 보일러에도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네. 집 밖 수리를 하는 동안 집안에서는 할머니의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항상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하고 났으면 어른들을 안아드려요.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 자식처럼. 고맙습니다. 나 이런 혜택은 처음 받아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맙습니다. 잘 쓰세요.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 비록 몸은 멀리 있더라도 작은 관심만 가진다면 마음의 거리는 좁힐 수 있습니다. 네, 좀 따뜻해지네요. 네. 자, 우리나라 인구의 약 90% 정도가요 커피나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네요. 그런 음료들은 그러니까 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만 제대로 마셔도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건강에 좋은 물 바로 알고 마셔야죠. 네. 자, 우리 집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 수질 검사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이 수질 검사 방식이 다르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상
상수도 관련 부서에 연락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아주 후끈 달아오른 소식이 있습니다. 나. 바로 소티 1,000만 원을 잡아라 인데요. 예. 탐나요, 탐나요. 자,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자, SBS 소티 앱을 다운받으셔서 주변의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을 휴대전화에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방송에 채택돼서 나간 영상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신 1등에게는요, 1,0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